오늘의 데이트 코스는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여기 경리단길이 핫입니다. 오. 뜨겁습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아직 입소문이 안 났지만, 나기 날까 말까, 이런 거. 경리단 코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네, 녹사평역 2번 출구나 3번 출구 나와서 국군중앙경리단을 기점으로 하얏트 호텔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글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경리단 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경리단길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 경리단길 데이트는 먹는 겁니다. 한 군데서 많이 먹지 말고, 오. A에서 이만큼 먹어보고, 맛만 보고, B에서 맛만 보고, 이게 경리단길 데이트. 엄청 먹겠네 우리. 보러 가보시죠. 경리단길을 걷다가 외국인이 유난히 많은 빵집이 있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인 사장이 직접 구워낸 빵과 스프를 맛보기 위해 멀리 부산에서도 손님이 온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조금 매워요. 이건 뭐 사람들이 자주 즐겨 먹는 그런 음식.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떡국이처럼 이제 거리에서도 많이 먹고. 거리에서 많이 먹어요. 네. 데일리 스프와 샌드위치, 환인이, 그리고 사장님이 추천한 독일인이 즐겨 먹는다는 커리 구워터. 사장님이 강추한 메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나? 맛있다 이거. 오, 맛있다. 맵네. 어, 매워. 떡볶이 맛있어요. 이거는 더 맛있어요. 사장님의 환한 웃음만큼 음식 맛도 일품이어서 기분 좋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경리단길을 걷다 보면 멕시코 음식인 타코를 요리하는 가게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쇼리케쇼. 자, 먹어봅시다. 수제 소세지와 치즈를 듬뿍 넣은 타코에 매운 토마토 소스를 약간 발라 먹으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리단길의 또 다른 별명은 수제 맥주의 천국입니다. 길 곳곳에는 수제 맥주 가게가 즐비하니 다양한 맥주를 즐겨보는 이색적인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보십니까 이거? 이거 이 지게차 슬레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가게가 진짜 되게 개성 있다. 그러네. 너무 예쁜 작품들. 경리단길에 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 잔씩. 5,000원이면 뭐 500? 500 5,000원이잖아. 500 무슨 5,000원이야? 5,000원 3,000원. 그래요? 500보다 비싸요. 여기도 골목골목이 골목골목에 그 가게가 숨어있다. 이 집입니다. 살롱 프라이. 이야, 완전 골목인데 이런 가게가 있나?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 오호. 진정한 홈메이드 튀김을 먹을 수 있는 살롱 프라이드. 저기 살롱 프라이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매혹적인 샹송이 흘러나오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앤티크하잖아요.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 청포도. 이곳의 별미는 청포도 맥주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청포도 맥주에 홈메이드 수제 튀김이면 완벽한 데이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쎄 매일까? 중간이 아닐까? 오늘 또 난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또 특별한 경험했네. 데이트하랴 맛집 찾으랴 고생하는 커플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과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경리단길 데이트를 두 남자가 추천합니다. 경리단길이 이 길을 올라오면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기 위쪽에 올라오니까 고급 레스토랑. 뷰가 좋네. 전망이 남산이 바로 옆에. 밤 되면 야경이 되게 예뻐.